제306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등원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는 민주당이 혹시라도 양치기 소년 정당이나 거짓말 정당으로 국민이 평가할까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 대표께서 이번 민생국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7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라도 오늘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민주당이 빈술의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러리 정당이나 면책을 주는 정당으로서의 야당 역할이 다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대투쟁에 있어서도 원칙과 논리와 전략을 갖고 좀 더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4대강 예산을 막지 못하고 또 원상태로 회복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또 함께 투쟁했던 시민사회, 진보 정당, 종교계 각계 모든 그 지도층 포함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번 국회 등원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깐깐하고 꼬장꼬장한 등원 협상과 등원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확고히 마련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